안녕하세요. 홈미TV 콘텐츠 미션 TV 운영자인 데니케이입니다. 지난 한 달가량 제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 물론 아직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또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핑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그동안 뭐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또 방송을 하는 사람이 책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핑계를 말씀드리면 제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인데 7년 넘게 사용했던 이 아이맥이 올해 초부터 계속 버벅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파이널 컷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 전체적으로 계속 느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자막 하나를 쳐놓고서 2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계속 못 자고 그래서 결국은 작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컴퓨터와 함께 또 열심히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근황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곳에서 또 제가 하고 있는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송 영상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라서 사실 많이 떨렸는데 다행히 진행해 주시는 그 목사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셔서 큰 탈 없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을 한 날 CTS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CTS 내가 밀기 부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겠냐고 제 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은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사양을 했는데 이 작가님이 내가 잘한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떤 내용이 편집이 되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CTS에서 제 책에 대한 그런 광고도 해주셨고 뉴스에서 제 책 소개가 한 1분가량 그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또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죠.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그동안 영상을 만들지 못했던 핑계와 지난 한 달간의 근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홈미TV 운영자 데니케이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